애들 안녕. 오늘은 내가 이 영상을 지금 기숙사에서 처음 찍어보게 됐는데, 어쨌든 오늘 책을 소개할게. 오늘 책은 일단 그 약간 시리즈로 준비했는데 예술이랑 관련된 거라고 보면 돼.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책은 뭐냐면, 보면은 세상 모든 화가들의 그림 이야기라고 돼 있는데, 당연히 세상 모든 화가들의 그림 이야기니까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야. 그럼 내가 왜이 미술이란 책, 미술과 관련된 책을 들고 왔냐? 외인들 중에서는 틀림없이 약간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,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미술을 그렇게 안 좋아하고 그냥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. 근데 미술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, 현재 지금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, 나중에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정말 그림을 잘 몰라도 그 그림을 보면서 위안을 받을 때가 생겨. 왜냐면 그 그림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그린 거잖아. 화가가 그린 건데,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화가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거든. 근데 그 화가의 생각이 자기랑 공감될 때가 은근히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나도 요즘에 좋아하는 그림 보면서 힐링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, 그래서 일단 오늘은 책은 너네한테 쉽게 말하면 옛날 그림, 옛날 그림들, 옛날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뭐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림의 역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 되게 쉽게 설명해 줄수 있는 책을 준비했어. 그래서 이 책이고 되게 그각 그림들도 되게 많아. 이런 식으로 그림들을 직접적으로 사진으로 찍어 놓았고, 사진으로 실어 놓았고, 이 그림들에 대한 이 책의 저자가 장세현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,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전문가들의 분석 같은 것도 다 실어 놔서 재밌게 볼수 있을 거야. 보다 보면, 그림이라는 거는 사실 그 혼자만으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. 그러니까, 물론 그림은 그냥 예술의 한 분야이고, 사람의 감정이나 뭐 역사 이런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,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림이 가장 그 당대 사회 문화와 역사를 잘 담은 예술이라고 할수 있어. 보게 되면, 여기 이 아담과 이브라는 그림이 있는데, 이거는 당시에 뭐, 하나님?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영향력이 컸을 때의 그림이고, 그만큼 그 시대에는 이런 종교와 관련된 그림들이 많았던 거야. 신기하지 않아? 그러니까 사회의 영향에 따라서 그 시대에 그려지는 그림도 다른 거지. 이런 내용들 다 여기서 보면서 알수 있어. 그리고 표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, 특히 뭐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야.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문제들은 뭐 어떻게 됐냐면, 일단 유명한 그림도 있잖아. 유명한 그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런 것도 물어볼 거고, 저자래. 화가들이 있는데 그각 화가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야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누구는 뭐뭘 그렸고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각 그림에 대한 감상에 대한 질문도 만들 거거든. 근데 사실은 그림도 이제 당연히 예술이니까 이성적으로 그냥 이거는 뭐고 이건 지금 어떻게 그렸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도 그 그림을 너네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은 거잖아. 마음으로 진짜 이거는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다.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게좀더 바람직한 거니까, 그거와 관련된 그냥 너네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서술형 형식으로 질문도 만들어 놓을게. 그럼 열심히 읽고 문제도 잘 풀어줘.